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캐나다 이민 생활도 해보고 다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역이민이라고 하죠. 역이민 생활도 해보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또 제3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 직업이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민 관련 컨설팅도 하다 보면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이민 컨설팅을 주로 받으시는 분들은 뭐 30대 후반, 뭐 40대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고서 이민을 가는 경우에 젊은 친구들보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국 생활이 만만하겠습니까? 근데 20대보다 30대, 40대 분들이 이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그뭐 초등 의대 준비반도 있다고 하잖아요. 20대 분들 이민을 가려고 생각하신다면 20대 때 가세요, 차라리. 20대 때 갈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 20대 분들 군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일단 자유롭잖아요. 다른 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호주나 캐나다 기준으로 호주나 캐나다에서 전문 대학교, 뭐 전문 기술 정도,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전문대 과정이니까 2년이죠. 뭐 용어는 다릅니다. 호주는 뭐 테입, 뭐 캐나다는 뭐 퍼블릭 컬리지라고 하죠. 네, 그런 데서 짧게는 1년, 길게 2년 정도 교육 받으면요. 캐나다, 호주, 정착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전공에 따라 다르죠. 참고로, 전문대는 뭡니까, 여러분? 기술 배우셔야 되죠. 기술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어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에서 적어도 전문대 정도의 학력 있고, 영어 되고, 전문대 정도의 학력 있고, 즉, 전문대에서 기술 배우시면, 여러분, 20대, 한창 나이에 호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정말 난공불락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해본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좀 되고, 캐나다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고,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20대 청년 기준으로 영주권을 못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30대도 가능한데 20대가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노동 환경, 직장 환경,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한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더 직장 환경, 노동 환경 좋습니다. 적어도 전문대 이상 교육받은 분의 직장 환경이라면 캐나다가 적어도 한국보다는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30대, 40대는 이민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왜 불가능합니까? 저도 마흔의 나이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영주권, 시민권 다 받았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실 거면 도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민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왜 이민을 꿈꾸시겠습니까?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민을 고려할 때 되면 보통 30대 중후반, 40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느끼질 못합니다. 그전에는 잘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민에 있어서는 20대 분들도 좀 어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아이들이라고 봐요.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냐면 20대 때는 뭐 즐겁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이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당연히 한국 청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치열하게 20대를 보내고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내고서 직장 생활 하면서 30대 중후반이 되면 한국 생활에 조금 직장 생활에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민을 꿈꾸세요. 근데 왜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20대에 정말 남자 분들 기준으로 군 문제
해결되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군 문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창인 20대 초중반 나이에도 이민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왕에 해외 나갈 거면 이민을 갈 거면 20대에 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더 좋죠. 20대 정도의 나이에 이민을 가서 한 10년 정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그곳에서 적어도 내가 이민 가는 나라에서 전문대 정도 한 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한 10년 정도 2년 공부하고 한 뭐 7, 8년 직장 생활하면 그 나라 사회에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혹시 나는 벌써 40대인데 나는 지금 30대인데 근데 혹시 내 주변에 한국에서 제대로 그 대접 못 받고 노력은 하는데 한국에서 참 저 친구 보면 내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저 정도 노력이면 한국 밖에선 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뭐 선택은 그 듣는 20대 청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랬을 때 그냥 food for thought이라고 하죠.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냐 안 받냐는 본인 나름이겠죠. 뭐 설득하실 필요도 없고 뭐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던져줬을 때 그거를 좋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뭐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뭐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꼭 이민을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이민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고요. 제 세대에도 있었고 아마 저희 아이들 세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데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지금은 잘 살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속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어떻게 앞으로 한 향후 20년도 밝나요? 향후 한 3, 40년도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밝은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항상 밝다고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뭐 서양에서는 항상 다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죠. 예, 서양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 긍정적이겠습니까? 왜 제가 서양을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아까 제가 호주나 캐나다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동남아 이민은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영어권, 서구권 국가를 예로 들었을 때 뭐 그런 쪽도 항상 밝은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 적어도 가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냥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초이스로 인해서 그 목적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호주에 이민 갔으면 평생 호주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이민 가면 평생 캐나다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 어떤 족쇄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내가 선택하는 나라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라면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한국 밖에서도 기회는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최근 만난 분 중에 영국에 의사분이 계신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그 의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기의 전문 기술이 있고 또 어쨌든 영어가 여러분 뭐 세계 공용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한국 분들도 영어만 편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현지 언어를 못한다고 해도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20대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한국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별로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